라디오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려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듣고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멀티탭을 많이 갖다 놔야겠어. 이겁니다. 우리 작가가 지난번에 한번 긴 문장 내고 나서 다들 너무 길다라고 했더니 짧게 가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죠? 오늘의 문장, 멀티탭을 많이 갖다 놔야겠어. 이겁니다. 한 두 군데 정도 함정 보여요, 오늘도. 멀티탭을 많이 갖다 놔야겠어. 이겁니다. 문장을 받아쓰기 하셔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경인방송 정말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받아쓰기 문장을 정확하게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달콤한 도넛 세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아까 도넛 뭐가 맞나요?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규범 표기는요. 너에다가 시옷, 도넛이 맞고요. 나머지는 비표준어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라디오 받아쓰기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멀티탭을 많이 갖다 놔야겠어 였는데요. 많은 분들 헷갈리셨나요? 뭐 다들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오늘 문장에서 멀티탭은 요즘에 가정에서 많이 쓰는 용품입니다.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을 수 있게 만든 이동식 콘센트인데요. 멀티탭. 이 영어 대신에 우리말이 있습니다. 순화어로 모둠꼬지라는 말로 지난 2010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 개의 플러그를 모둠으로 꽂을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이제 멀티탭 대신에 모둠꼬지로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갖다 놓다라고 할 때 이게 가에다가 어떤 받침인지 알면서도 또 헷갈릴 때가 있겠죠. 디귿일까요? 지읒일까요? 헷갈리시죠? 요것은 지읒입니다. 갖다 놓다에서 갖다는 가져다의 줄임말이에요. 가져다의 줄임말. 그래서 가에다가 지읒 받침을 쓰는 게 맞습니다. 뭐 요렇게 되니 바꿔 쓰면 모둠꼬지를 많이 갖다 놔야겠어. 가져다니까 지읒 받침으로 갖다 놔야겠어를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답 문자 보겠습니다. 7123님, 멀티탭을 많이 갖다 놔야겠어. 아, 요거 가에다가 쌍시옷 쓰실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가에다가 받침은 사실 갔다 왔다 할 때 그 쌍시옷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읒 받침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7836님은 멀티탭 많이 쓰면 위험해요. 하셨고. 받아쓰기는 하실 생각이 없으셨군요. 3309님, 멀티탭 많이 갖다 놔야겠어. 잘 맞춰주셨고요. 2475님도 잘 맞춰주셨고. 5894님은 안녕하세요. 함께합니다. 멀티팩. 멀티탭을 모둠꼬지라고 우리가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영어를 제가 뭐 수정해드리진 않겠지만 아무튼 많이 갖다 놔야겠어 하셨고. 8251님, 멀티탭을 많이 갖다 놔야겠어. 안녕하세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라디오 받아쓰기 처음 참여해봅니다. 추석 명절에 한글날 연휴까지 지난주에는 공휴일로 정말 행복했는데 다시 우울한 월요일이 시작됐네요. 여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된 월요일 아침인데 가나다 라디오 받아쓰기에 당첨돼서 월요병을 훨훨 날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진짜. 이제 11월까지는 우리가 쉬는 날이 없는 거죠? 11월에는 공휴일이 하루도 없는 것 같던데 월요일인데 이런 얘기까지 해서 죄송하네요, 정말. 5344님, 종합적인 선물 세트를 가져가야겠어! 어? 아, 멀티탭, 종합 선물 세트. 요렇게 또 바꿔 쓰신 거군요. 모둠꼬지 기억해 주세요. 6072님, 라디오 받아쓰기 정답은 모둠꼬지를 많이 갖다 놔야겠어! 이 모둠꼬지를 맞춰주셨는데 갖다 놔야겠어를 틀리셨어요. 여기서도 쌍시옷으로 쓰셨고 놔야, 놓아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8238님, 틀리면서도 자꾸만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멀티탭을 많이 갖다 놔야겠어. 아, 여기도 놔야라고 쓰셨는데 놔야, 놔야가 맞습니다. 도요다님의 오늘 받아쓰기 문장을 또 보면서 조금 더 소개를 할게요. 멀티탭을 많이 갖다 놔야겠어. 점점점. 우리 도요다님이 자꾸 오답을 보내시면서 약간 자신감을 상실하신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잘 맞춰주셨어요. 정순찬님, 멀티탭 모듬꽂이를 많이 가져다 놓아야겠어. 최근 제 여동생 방에 있는 모듬꽂이의 누름 단추, 스위치의 불이 계속 지직거려서 혹시라도 모를 방전으로 인한 화재가 일어날까봐 겁나서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제 방의 모듬꽂이도 약간 그런 증상을 보이던데 다행히 선을 올바르게 정리해서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이 모듬꽂이가 편하긴 한데 관리를 좀 안 하게 되죠. 그냥 편하다는 이유로 여러 개 쫙 꽂아놓고 그냥 몇 년을 그냥 쓰기도 하는데 진짜 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끔씩 관리도 하고 또 먼지 제거도 하고 하면서 잘 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한성호님도 멀티탭을 많이 갖다 놓아야겠어 라고 보내주셨고, 강형님도 멀티탭을 많이 갖다 놔야겠어. 사용하지 않는 멀티탭 끄고 또 먼지 끼지 않게 매일 청소해야 돼요. 저는 붓으로 청소합니다. 그쵸, 또 멀티탭. 이 모듬꽂이가 청소하기가 쉬운 모양이 아니어서 또 이렇게 관리해주기가 어렵고 그런 것도 있어요. 케이정님, 주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흐린 날이지만 반가운 마음을 전하러 뛰어왔습니다. 인사드리고 출첵. 멀티탭을 많이 갖다 놔야겠어. 요즘 핸드폰 고속 충전하는 멀티탭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입을 좀 할까 봐요. 아, 고속으로 되는 게 또 맞아요. 저도 들었는데 아,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하고 빨리 되는 거 좋아하고 답답함을 못 참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수자님, 멀티탭을 많이 갖다 놔야겠어. 멀티탭 우리말로 돼지코 아닌가요? 돼지코 이렇게 꽂을 때 이렇게 뽕뽕 해가지고 돼지코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멀티, 모듬, 그러니까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는 그런 모듬꽂이를 말하는 거라서 우리가 순화어로 모듬꽂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아님도 주원님 안녕하세요. 가나다 라디오 함께합니다. 멀티탭을 많이 갖다 놔야겠어. 정답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자, 오늘의 정답 문자 중에서 당첨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825 하나님, 멀티탭을 많이 갖다 놔야겠어. 안녕하세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라디오 받아쓰기 처음 참여해봅니다. 추석 명절에 한글날 연휴까지, 지난주까지는 공휴일로 정말 행복했는데 다시 우울한 월요일이 시작됐어요. 여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된 월요일 아침인데 가나다 라디오 받아쓰기에 당첨돼서 월요병 훨훨 날리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우리 825 하나님 당첨되셨고 도넛으로 월요병을 날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멀티탭은 우리말로 모둠꼬지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갖다 놓다라고 할 때 가에다가 지으실지 디귿일지 또 쌍시오 쓰신 분도 있고 했는데 여기는 맞는 표기가 가져다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지읒받침을 쓰는 게 맞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